웰컴 투 더 티폰 TV. 미셀 단검 vs 레이피어. 오늘은 미셀 단검과 레이피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두 무기는 단검과 한성검이 나는 차이점, 언데드 추가 데미지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자주 쓰이는 언데드용 무기죠. 렉 등의 변수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한성검이 20번 공격할 때 단검은 21번 공격하더군요. 대략 5% 정도 단검의 공격 속도가 빨랐습니다. 이 차이는 변신의 등급이 바뀌어도 유지되었습니다. 영웅 이상은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. 그럼 이후에는 언데드, 작은 몹, 큰 몹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언데드는 미스리 단검이 조금 빨랐고 작은 몹은 레이피어가 확실히 빨랐지만 큰 몹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미스가 많이 따서 확실한 비교는 어려웠지만 언데드와 작은 몹이 많은 요정숲 던전은 레이피어가, 언데드와 큰 몬스터가 섞인 글리디오 던전은 미스리 단검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용의 계곡은 비언데드는 일단 큰 몹 같기는 한데, 큰 몹이면 미스릴 단검인데 저기 갈 정도면 다른 거 쓰시겠죠? 결론, 질러서 뜨는 거 쓰자. 김택진이!